안녕하세요. 품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곡선과 그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인데 거듭 당부하지만 접선이 안 돼 있어 라고 하면요. 어디로 돌아가? 미분의 활용으로 돌아가서 미분의 활용 첫 번째 접선 관련된 걸 마스터하고 오세요. 접선을 몇 가지? 세 가지. 접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일단 접선을 잘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지엔장. 접선을 못 구하는데 뭘 접선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치? 그리고 접선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 기회에, 이번 기회에 접선이 안 되는 학생이 있다면요. 접선 세 가지 유형을 깔끔히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접근 문제까지 도전해 본다. 접근 활용까지. 이해 갔죠? 접선은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믿고 문제 풀러 갑니다. 처음 2분의 1, 마이너스에서 곡선 y 크로스 제곱. 대신 그려볼게. y 크로스 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y 크로스 제곱. 0일 텐데. 2분의 1이요? 이 정도 할까? 점. 2분의 1, 마이너스가 여기 있죠. 그쵸? 여기서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지. 그치? 접선 두 개. 볼까요? 쉐렛! 이렇게. 접선 한 개. 또. 쉐렛! 접선 한 개 또 이렇게. 그치? 접선 두 개를 걷어요. 그쵸? 접선 두 개를 거서 이 곡선과 이 접선도 둘러싸인 면적 이 면적 구하라는 얘기죠. 이 면적 요 면적을 구해봐라. 이해 갔어요? 일단 접선을 구해야겠습니다. 그쵸? 똑같이 접선 접점이 주어질 때는 땡큐인데 지금처럼 1번 유형 접점이 주어지면 땡큐. 그런데 2번 유형이나 3번 유형처럼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은요 접점을 설정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지? 뭐라고 할까? 그냥 t, t제곱이 접점이라고 하자. t,t제곱이 접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건 몇 번 유형이야? 곡선밖에 한 점. 3번 유형이잖아. 3번 유형은 기억하고 있니? 기억해야 돼. 두 점을 잇는 뭐야? 어떻게 처리해 이거? 해결 방법. 이 곡선밖 한 점과 우리가 설정한 접점을 잇는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거지. 그치? 예, 이해하고 있고 이게 안 되면은 돌아가서 미분 다시 공부하고 와. 접선 다시 공부하고 와. 자.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t-2분의 1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t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요. 이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요 이거 미분해야겠죠. 그렇죠? 이거 도함수가 y 프라임이 2x예요. 그렇죠? 여기다 뭘 집어넣어? t를 넣어주면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게 곧 접선의 기울기 틀어주면 2t요. 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와 두 점을 잇는 요 조각과 요걸 잇는 평균 변화율이 당연히 같겠죠. 그렇죠? t값 구할 수 있다. 계산 시작. t제곱 플러스 2요. 얘는요. 곱해주면은 2t제곱 마이너스 마니까 t 이렇게 나와요. 그쵸?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가 0이니까 인수분해 t마 2 얼마야? t 뿌리를 0 이렇게 되네. 그쵸? 따라 t는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즉 이 지점이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요 지점이 얼마야? 요 t값 하나가 또 2란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 지점은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그쵸?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치 다 파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구해야겠죠? 접선 구하는데, 잘 봐봐. 일단, 빨간색, 요건 지워버릴게, 이제. 요거 꼭 기억해야 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 3번 유형 풀이법이었습니다. 그쵸? 접선 구하라고 하는데, 이 빨간색의 접선의 길기는 t가 2일 때니까, 2를 여기다 넣어주면요, 길기가 4예요. 이놈의 길기는 4. 파란색 이거의 길기는요, t가 마이너스 1 때니까 마이너스 1 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따라서 빨간색 접선 변화시 바로 간다. 특징은 요점을 지나고 길이가 4니까 바로 갈까? y 플러스 2는요. 길이는 4 x 마이너스 2분의 1. 읽어봐.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길이가 4야. 그쵸? 정리. y는 4x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그쵸? 얘가 빨간색 저 접선의 방식.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돼. 다음 파란색 요놈의 접선 방식은요 여전히 y 플러스 2 하고요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죠. 다음에 x 마이너스 1. 여전히 어딜 지나? 2점 지나죠. 2분의 1, 마이너스 1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정리. y는요 마이너스 2x 하고 다음에 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게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쵸? 이제 식 세울 수 있죠. 자, 우리 우선 정답이다.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는요? 설계 시작.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잘 써라. 2분의 1까지는요. 누구에서 누굴 빼야 되는 거야? 여기 있던 노란 거에서 파란 접선의 y값을 빼줘야지만이 그래야만 이렇게 높이가 싹 이렇게 쌓이겠죠. 설계할 수 있지?
따라서 노란 거 누구? 저기 있던 x제곱에서요. 누굴 빼는 거야? 파란 거 이걸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걸 빼줘서 샥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부터 2까지는요. 설계요. 2분의 2까지는 이번엔 노란 거에서 빨간 거에 접선. 이걸 빼야겠죠. 노란 거에 빨간 거 빼야지만 샥 높이가 이렇게 쌓이겠죠. 이해 갔어요? 따라서 얘는요. 노란 것. 뭘 빼줘? 빨간 것. 4x 빼기 4. 이렇게 해서 이걸 적분해주면 되겠다. 이걸 더해주면 우리가 찾는 정답 나타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제 산수하러 갑시다. 산수.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요. 2분의 1까지. x제곱 플러스 얼마 2x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요.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까지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적분 시작. 하나 초 나눠줘. 이렇게. 다음에 플러스 얼마 x제곱 하고요. 이렇게 적분되고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얘도 적분 시작. 이렇게 돼요. 그렇죠? 됐죠? 자, 이때 계산할 때 물론 넣고 넣고 빼도 되지만 그냥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얘기했어. 3분의 1 한 다음에 볼까? 3분의 1 한 다음에 2분의 1의 3승은 8분의 1이죠? 자, 빼기 마이너스 3승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나와요. 8분의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요. 8분의 3. 8분의 3. 누가? 누가? 요것만 계산하면 8분의 3이라고. 그쵸? 더하기 얘는요.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빼기 빼기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이건 마이너스 4분의 3. 요것만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2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빼기는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2분의 3 되겠네요. 그쵸? 따라 정리하면은, 4분의 6. 4분의 3. 4분의 3은요? 4분의 3, 8분의 6. 8분의 6, 8분의 3, 8분의 9. 아, 앞에 걸 계산했더니 8분의 9 떨어져요. 이렇게 8분의 9. 요 놈이 8분의 9.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인 즉슨 일단 빨간색, 아, 파란색, 파란 요 면적이신 얼마다? 8분의 9다. 이런 이야기죠. 그치? 뒤에 것도 계산해가지고, 뒤에 거. 얘도 마찬가지. 3분의 1 한 다음에. x3승이니까 2의 3승은 8이죠? 빼기. 2분의 1의 3승은 8분의 1이에요. 8분의 63 나와요. 8분의 63. 약분하면요? 8분의 21. 예. 네. 따라서, 요 뒤에 거 따로 8분의 21. 요 놈만 8분의 21이야.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제곱. 2의 제곱은 4죠? 4 빼기 4분의 1이요. 4분의 15 나오네. 4분의 15. 4분의 15인데 2를 곱해요. 2분의 15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시라고. 더하기 4 한 다음에 x는요. 2 빼기 2분의 1은요. 2분의 3이죠. 예, 2분의 3 4가 있으면요. 6 나오네. 그쵸? 6. 이렇게. 얘는 2분의 10이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요. 그쵸? 4분의 4배, 4분의 12를 빼주면은요. 12면 8분의 9요. 요거 계산해 8분의 9 나오네. 그쵸? 뒤에 것도 계산해 8분의 9. 따라서 8분의 9 더하기 8분의 9니까 얼마지? 8분의 9 더하기 8분의 9는요. 2배죠. 예, 4분의 9 나오겠네. 그쵸? 이 8분의 9는 뭘 의미하는 거야? 저 빨간색 면적이 8분의 9다. 이런 이야기야. 똑같네, 두 개의 면적이. 그래서 두 배 정도니까 4분의 9요. 다시한 정답, 빰빰! 예, 4분의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산수가 좀 길었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겨운 거죠. 그쵸? 일단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곡선밖에 안 되면 그건 저 접선 두 개를 깔끔히 구할 수 있어야 돼. 구해주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상태 파악은 끝났고, 설계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정적분으로, 위에 거 아래 거 구분해 설계 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적분의 계산만 잘할 수 있다면요 충분히 정답 구할 수 있는 문제지. 이해 같지? 잠깐 해봐.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하나 더. 자 봤더니 다음 것 같아요. 곡선 y컬 1마 액제 위 한 점에서요 곱선과 자 y컬 1마 액제 좀 크게 그려보자. y컬 1마 액제인데 마이너스 제곱을 1만큼 올렸으니까 하나 둘 셋 네 칸 정도 좋아. 하나, 둘, 셋, 넷, 한 정도. 선생님, 지금 그림을요, 좀 크게 그릴게요. 그쵸? 크게. 왜냐면 지금, 미세한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니까. 와, 좀, 정말 크다. 그치? 으쌰! 이렇게. 그쵸? 얘가 y컬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1입니다. y컬 마이너스 제곱을 1만큼 올린 거예요. 그쵸? 여긴 1을 마이너스. 됐죠? 이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t, 1 마이너스 t고는 t가 0하고 1 사이야. t가 0하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고요. 한 점 있어 여기가 지금 t, 1마 t제라는 얘기는 이 곡선이 있는 점이죠. 1마 t제. 그쵸? 그리고 t는 0과 1 사이였으니까요. 요런 데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기에서의 접선과 곡선 및 접선 셋!
접선은 셔렉. 접선, 그렇죠? 접선과 저 곡선 및 그 다음에 y축하고요 직선 x이퀄 1. 자, 여기 되겠네요, 그렇죠? y축과 이 곡선과 저 접선, 그 다음에 x이퀄 1은요, x이퀄 1은 뭐 접선 따라 다르겠지만 1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겠지? 수직으로, 그렇죠? 그때 요놈이에요, 요놈이다. 요 파란색 부분이 바로 뭡니까? 곡선과 접선과 y축과 x이퀄 1로 둘러싸인 도형이죠, 그렇죠? 자, 이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이 t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으면서 t에 따라서 면적들이 변하겠죠. 언제 최소가 되냐? 지금 최소일 때 t값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 구하래. 넓이의 최소값. 선생님이 이 면적을 S1이라고 하고 이 면적을 S2라고 할게. 따라 우리가 찾는 면적 S는 S1 더하기 S2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0부터 T부터 하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쭉 빼주면 되겠네, 그쵸? 좋아. 자, 일단 따로 할 필요도 없겠다, 그쵸? 따로 할 필요 없겠네. 그냥 일방적으로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관심은 이제 접선의 방식으로 구하는 건데 끝났잖아요. 왜요? 지금 뭐야? 접점이 주어질 때지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바로 가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하면 y프라임은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t값이 결정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t. 그러니까 이 빨간색 기울기는 항상 접선이 마이너스 2t. 기울기가 마이너스 2t, 그렇죠? t일 때 접선의 기울기. 그럼 바로 식세율께 따라서 y 마이너스 1마 t제는요. x 마이너스 여기까지 읽어봐. 저 빨간색 접선은 t 컴마 1-t 제곱을 지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는 것이고,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t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t. 이렇게 1달락. 됐어? 정리. y는 마이너스 2tx 하고요. 다음에, 플러스 2t 제곱. 여기 플러스 t 제곱이 있어가지고 하나 날아가겠네. 그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으면요. 플러스 이렇게 여기까지 1달락. 됐어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tx. 다음에 플러스 t제곱,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구했어요, 그렇죠? 자, 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데 적분은 뭡니까? 0부터 1까지 누구에 누굴 빼는 거야? 빨간색 놈에서의 노란 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넓이 S는 일방적으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돼요. 누구에서? 여기 있던 마이너스 2tx 더하기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빨간색 y값에서 노란색 요놈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하기를 마이너스 x에 뿌릴려 이걸 뺀 것을 잘 적분해 주면은요 이제 넓이 s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지금 x로 적분하고 있으니까 적분한 다음 x 안에다 1로 그려놓고 하면요 뭐가 남아요? t가 남겠죠. 따라서 그 t가 언제일 때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 구하라. 뭐 그런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적분 잘 정리하고 x로 잘 정리하고 적분하자. 다 왔어.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다 왔다. 집중. 얼마입니까? x의 제곱 되겠고요 마이너스 2tx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그렇죠? 따라 플러스 얼마 t제곱 남고요. 문 닫고 dx 이렇게, 그렇지? 적분 시작. 하나 추가 나가죠. 3분의 1의 x상승. 하나 추가 나가죠. 마이너스 tx의 제곱 더하기 t제곱 x. 적분 변수가 x다. t는 그냥 상수 취급이야. 하나 추가 나눠줘. x에 대해서만. 다음에요. x에 대해서만 적분 끝났고 0부터 1까지. 결론 1로 주면요. 3분의 1. 빼기 t 더하기 t제곱 나와요, 그쵸? 2계곱 s라고 볼까? 따라서 결론 s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얼마 3분의 1이고 이때 t의 범위는 다 되는 게 아니라 0부터 1 사이인데 대칭축 중요한 이차함수 대칭축 어떻게 2a분의 마이너스 b 2분의 1이요. 지금 s 이퀄 t 이퀄 2분의 1에서 지금요 아래로 불러기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쉐렛 해서요 t가 얼마 2분의 1일 때 이때에 뭐가 나온다? 최소값 나타나네. 이 2분의 1은요 여기 구간 0하고 1 사이에 있잖아. 따라서 해당 그래프는 사실은 0부터 1까지 이런 구간에서 이 이야기인데 빵꾸뻥 0일 때 빵꾸뻥 1일 때 빵꾸뻥 2분의 1일 때 최소값 나타난다. 끝났어요. t에다가 2분의 1 넣어주면 우리가 정답 나오겠네. 2분의 1 넣어주면 얼마?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찾는 거다. 여기 있던 최소값이다. 그치? 얘 같이. 얘는요,
마이너스 4분의 1. 두 개 좀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12분의 1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얻어? 네. 1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얼마? 12분의 1 주관식 문제 됐어요? 좀 길었죠? 자, 돌아와서 이번 유형은 접선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접점이 조일 때건 지금 문제 다 풀었는데 기울기가 조일 때가 안 나타났는데 접점이 주어지던 기울기가 주어지던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지던 일단 이 접선 빨간색 접선을 능수능란하게 잘 구할 수 있는가 변수가 있던 말던 젠장 구할 수 있는가 구한 상태에서요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서 이제 이 S를 구하는 것이 면적 관련된 거를 설계를 잘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적분해 활용해서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배웠던 것 때문에 가지고 S를 잘 설정해 놓고 산수 잘하세요. 산수만 잘하면은요 뭐예요 우리 찾는 결과물을 끄집어 냈는데 이건 하나 더 물은 거지 끝까지 T라고 하는 변수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서요 이 T가 변할 때 이렇게 변할 때에 최소값까지 묶고 있는 거니까 결론은 뭐다? 결론은 예, 접선 구할 수 있는가? 설계 그림 그리고 설계 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산수에 주의하면서 정답까지를 이끌어내라. 할 수 있어? 이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